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아마 대대적으로 전 세계 신문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5%대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5%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최저치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12개월 동안 변화치인데 전년 대비 여러분들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어쨌든 위에 해석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고 확연하게 여러분들 꺾이죠. 5%까지. 그 다음 물가 가운데서도 이제 뭐 집세 이런 것처럼 권은 물가만 별도로 빼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코어라는 표현을 썼네요. 코어 뭐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5.6%네요. 근데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로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이렇게 주춤거리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전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회색은 일반 물가지수 그다음에 주황색은 권은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가 여러분들 추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도 2022년도 중후반기에 비해 가지고 많이 꺾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전히 일반 물가보다도 권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추세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일반 물가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시에 등 권은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요금에 여러분들 물가지수가 높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어 물가지수하고 일반 물가지수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대로 돌아가는데 이 서비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이것도 뭐 아마 품목별로 에너지, 가솔린, 식품 그다음에 전반적인 물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지수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 이래로 변한데 이거는 전년 대비 모양입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중앙일보가 잘 정리를 했네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 올랐고 상승률이 5%는 낮아진 것은 18개월 만의 일이고 2021년 5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5월 달에 미 연준은 0.25% 정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아마 금리 인상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진 추세가 보이죠.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여러분들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주 이제 뭐 인상적인데 여전히 권은 소비자 물가가 높고 또 특히 서비스 분야 여러분들 물가지수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질지 어쨌든 결론 부분에 중앙일보는 외신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미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5월 달에 0.25%포인트 높은 퍼센트포인트 5.25%로 전망하고 있고 미 연준이 5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린 뒤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설입니다.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빨리 동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이야기다. 그런데 미 연준 내부에서는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직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니까 확실히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5월달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룸버그 TV에서 한여름들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전체 물가지수 하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겁고 서비스 임금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합니다. 서비스 물가도 하락하는 것을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물가가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내려앉는 것이 확연해야 그때야 미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그런 추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런 물가지수를 보고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반응을 민감하게 하겠죠. 아, 이제는 이제 금리를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저는 5월 달 이후에도 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 연준의 물가 정책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금리 정책하고 영향이 직결되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